안녕하세요. 사진 삼촌 주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초등학생 그 시청자분이신데 제가 사진 삼촌 주 작가입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주작 이러는 거예요. 주작하는 가가 아니고 주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초등학교 부회장 회장 선거 사진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 영상은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에 가서 직접 찍은 영상이고요. 초등학교 우리 선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상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 멀리서 조그맣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아, 골목이라니, 교실 안으로. 복도죠, 복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또 예정입니다. 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지금 영상으로 같이 보셔서 알겠지만, 기호 번 헐 헐 헐 이렇게 들리죠. 동시에 떠드니까. 그래서 플랜카드의 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플랜카드 말고 플랜카드 전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선거 대자보가 있어요. 선거 대자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받쳐주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크기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안에 어떻게 사진을 이제 표현해 낼 것이냐, 그리고 기호가 몇 번이면 그 번호에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학부형이시라면 이 정도 고민을 하실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진 배치에서 얼굴을 크게 해서 그 존재감, 그 아이의 캐릭터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 액션, 그러니까 뭐 기호가 나중에 나온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기호 5번, 기호 2번, 1번 이런 식으로 특히 뭐 기호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포지션이 불리한데 또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보통 그것도 오케이잖아요. 오케이 해서 요 3번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럴 때는 이제 포즈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회장 회장 후보더라도 다 이렇게 성격 좋고 이렇게 친구들을 리더하고 그러진 않아요. 좀 숙기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몸이 좀 많이 나오고 액션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는 경우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또 당선되고 있어요. 뭐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선거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오래 한 게 몇 년이냐, 5년인가 6년 연속 당선 기록이 있어요. 그냥 찍으면 다 당선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깨졌던 이유가 한 학교에 후보가 달랑 둘인데 둘 다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온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기록을 재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도 찍지만 그 중학교 선거, 고등학교 선거, 그리고 대학 선거, 대학 총학생회장 있죠? 총회라고 하나?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록 재는 건 무의미해서 이제 몇회 연속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재고 있죠. 아, 아우,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5분은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초보라서 말이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초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요런 장비로 요렇게 짧게 요런 이제 이펙트 없이 촬영하는 경우는 저도 아직 익숙지 않아가지고 조금 오바됐네요. 다음 영상에선 좀 깔끔하고 정갈하고 정성을 다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